뭐 그다지 뭐 저기 엄마 아빠 뭐 저거 뭐 보러 오신 것 같은데? 응? 뭐 문제 없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여기 사장님이랑 엄마랑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같아. 예, 약간 그런 식으로 살아요. 살긴 하는데 뭐 나쁘지는 않아요. 너는 너 나는 난데 그렇다고 아주 관심 없지는 않아 또. 항상 생각하죠. 응. 항상 생각하고. 그냥 무관심 관심 있는 척 하면서도 무관심. 또 관심 있는 척 하면서도 또 무관심. 각자. 응, 각자 생활이야. 어떻게 보면 또. 네네네. 응, 그래 지금. 어중짜죠. 근데 뭐 나쁘고 그러진 않아요? 어때요? 사이가 뭐 누가? 신랑이랑 저랑은 뭐 백년회로 해요? 아니면은 왜? 아니 싫지는 않은데 좀 성향이 잘 맞고 이러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뭐 지금 왜 그러냐면 돼지띠고 소띠야. 엄마도 고집이 만만치는 않고 아빠도 고집이 만만치는 않아. 그쵸. 근데 서로가 곧 자존심이 굉장히 세. 아, 둘 다요? 응. 응? 평생 여기 머리 싸움이야. 뭐, 아니, 둘의 문제에서 그런 건 아니고, 응. 약간 이제 뭐, 앞으로 어떤지 그런 거 보고 싶고, 이제 제가 이제 좀 살아온 거는 좀 힘들었는데, 앞으로 뭐잘 풀리는지, 그리고 자식하고 이런 거좀 보고 싶거든요. 엄마는, 네네. 응? 제가 봤을 때는, 금전 걱정은, 사실은, 금전 걱정은 안 했어. 마음 고생은 했어. 아, 그런 거요? 금전 때문에 마음고생이 들어가는 거 아닐까요? 엄마가, 엄마 집에, 이 집안에 앞 대주하고 이렇게 사는 동안을 좀, 뭐랄까. 외롭고 좀 고독하다고 봐. 아, 맞아요. 응? 그런 건 많았어요. 한 가슴에 한쪽에 화다랄까? 항상 항상 그렇죠. 이 대주는 바깥에 나가서 호인이야. 아주 좋아요. 밖에 나가면 맞아요. 바깥에 나가면 호호호 웃어대고 그냥 좋아. 근데 엄마한테는 외로운 사람이야. 엄마한테는 차고 근데 쉽게 얘기면 그게 저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은 우리 신랑 성격 때문에 그런지. 대주가 성격도 있지만 성격도 있어 사실은 성격도 있지만 엄마가 이좀 뭐랄까 여자로서는 가정에서는 참 좋아. 가정에서는 참 좋아. 제가? 응. 가정으로, 이렇게 엄마로서는, 마누라에서는 참 좋아. 근데, 마누라하고 여자하고 또 틀려. 그쵸. 응? 여자, 마누라에서는 챙겨주고, 뭐, 이렇게 해주는 건참 좋아. 응? 근데, 여자로서는 빵점이야. 그래요? 응. 여자로는 뭔지 아시죠? 좀 제가 부드럽고 그렇진 않죠. 응. 잠자리에서 이렇게 여자로서는 빵점이라는 거지. 빵점까지요? 응. 내가 봤을 때는 빵점이야. 그래요? 부드럽지는 않아, 사실은. 응? 그래. 애교도 없어. 근데 신랑한테는 뭐 애교를 이제 오래 살아서 떨고 싶지는 않던데. 그렇지. 엄마가 그게 단점. 에. 제일 처음부터 그랬어. 엄마는. 처음에는 어떻게래 살아가지고 얼떨결에 그냥 살았어. 뭘 그래. 내가 봤을 때는 엄마는 그냥 얼떨결에 그냥 살았다고 그래. 에?
근데 엄마는 애교라는 거는 없어, 사실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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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 그냥 살아나니까 살았나 보다. 아, 좀 그랬어. 어, 예, 그냥 예, 그렇게 그냥 얼떨결에 예, 어떻게 예, 살다 보니까 또 애가 생겼고. 예, 예, 맞아요. 어? 어떻게 또 살다 보니까 또 애가 생겼고. 좀 그래. 예, 예, 예. 그냥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근데 아빠는 그냥 아기 자기 여자 그 그는 거를 참 속고는 좋아하는 거고. 예, 예. 근데 내가 얘기하잖아. 예. 엄마는 그냥 엄마로서 엄마로서 마누라에서는 100점짜리야 사실은.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만 해도 잘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 그렇게 하는 거는 예, 예. 참 잘해. 예.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애기들 여기 아들들한테도 그렇고 가장으로서는 참 잘해 사실은. 근데 한쪽으로 왠지 외로워. 항상, 모든 게 항상 그래요. 예, 예. 모든 게 가장이라서 모든 게 다 좋아. 근데 다 좋고 다 좋은데 엄마는 실질은 한쪽에서는 외롭다는 거지. 엄마로서는.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요새 조금 우울합니다, 엄마가. 좀 우울해요. 예, 우울한 게. 눈물도 날 것 같고 예. 우울해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 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좀 사는 낙이 없어. 아, 예. 사는 낙도 그렇고 첫째 아들하고 자꾸 트러블도 굉장히 많이 나고 이제 첫째 아들한테는 너무 큰 아들이다 보니까 조금 애가 좀 착실하게 잘 했는데 애가 조금 지금은 지멋대로 하는 게 지금 학교도 휴학계 내놓고 쉬고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걔를 어떻게 걔 때문에 지금 약간 마음이 굉장히 우울해요. 봐봐, 엄마. 엄마는 10월생이고, 이 얘기는 12월생이야. 예, 예. 근데 서로 간에 고집이 있어. 어, 큰애가 고집이 좀 굉장해요. 예, 고집이 만만치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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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아요. 예, 예. 이 큰애는 엄마한테 안 질러라고. 네. 엄마도 역시 안 질러라고. 고집이 있고. 서로가 고집이 만만치 않아. 신랑은 차라리 그냥 아, 말 안 하면 그만이지. 안 보면 이래. 근데 아들은 그럴 수가 없어. 내 마음속에서 내려놓는다고 말은 해도 자식은 내려놓지가 않더라고요. 신랑은 그냥 내려놔버리면 그만이거든. 신랑은. 근데 지금 봐봐. 엄마는 신랑은 그냥 에이 마음에 내려놓으면 그만이지. 외로운데도 그냥 내려놓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하고 있거든. 근데 모든 게 자식이고 서방이고 지금 모든 게 지금 엄마가 짜증이 나 있어. 우울해. 좀, 마음 뜻대로 안 돼. 좀 그래요. 예, 예, 그죠? 예. 그래서 오늘도 좀 보러 온 게 모든 게 지금 답답하고 짜증나고 우울해서 지금 온 거거든. 예, 약간 그런 게 좀 많아요. 예, 예. 그런데 앞으로 잘 살긴 할까요? 예, 살기는 잘 삽니다. 잘 살기는 잘 사는데 예, 예. 엄마가 올해까지 예. 올해까지 고생하셔야 돼. 올해까지만 하면 네. 괜찮아질까요? 네. 엄마가 올해까지만 네. 마음을 좀 내려놓으셔. 그냥 올해까지만 내려놓으셔. 올해까지만 내려놓으시면 그냥 툴툴 터시고 그냥 그래. 올해까지만 마음을 내려놔야지 하면서 그냥 다 내려놓으셔. 내려놓으시면 내년부터는 그냥 저거 하실 거야. 좋은 일 있을 거야. 그래도 그냥 쉽게 엄마는 그냥 설거지를 이빨이 담아서 그럼 저 그 꼴을 못 봐. 다 해야 돼. 근데 그냥 내비둬. 어? 옛날보다는 좀 그 좋아졌어요. 옛날보다는 좋아졌어. 네. 엄마는 그냥 이렇게 반듯 해야 돼. 근데 그 꼴을 못 봐 사실은. 근데 그냥 내비둬. 그냥 내비둬 봐. 잘 안 돼요. 잘 안 되지. 네, 근데 네, 네. 알아, 물론. 내가 엄마를 봤을 때는 물론 알아. 그 엄마가 우울하고 그거 말동무가 없어, 엄마가. 제가요? 식구 남자들만 있으니까 엄마의 치는 요 막내가 딸이 했어야 돼. 걔가 그래도 좀 나아요. 네. 이 막내는 그래도 엄마의 치 그냥 짜글짜글 하긴 해. 네. 근데 딸이었으면 더 좋았을걸. 딸처럼, 친구처럼, 딸처럼 에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에이. 때로는 얘도 좀
이 아빠, 이 아들보다는 좀 낫긴 나, 조금 낫기는 나. 네네네. 응? 좀 낫기, 나아요. 응, 조금 낫기는, 그래도 외롭다는 거지, 내 말은. 근데 딴 때는 좀 엄마가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 좀 많이 내려놓은 거예요. 응, 많이 더 내려놓은 거. 내려놔야 돼, 엄마. 아유, 더 내려놔야 돼요. 응, 엄마는 좀더 내려놔야 돼. 여기가 가슴이 너무 아파. 여기 가슴이 답답하고 너무 아파, 사실은. 근데 좀더 늘어나야 된다, 소리 나와. 근데 내려놓으면 뭔가가 조금씩 이렇게 뭐 좋아진다든지 해결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저는 이제 뭐 신랑하고는 그렇게 문제가 없어요. 없어. 예, 없는데 이제 앞으로 신랑이 뭐 이렇게 재물 복이 좀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재물복은 있어. 저한테 원래 예. 재물복은 엄마의 집 많아, 더. 신랑보다도 이 대주보다도 엄마가 더 많아. 저 없는데 근데 엄마 복으로 먹고 사는 거야. 대주님이 나가서 돈 벌어도 엄마 복으로 먹고 사는 거야. 먹고 사는 건데, 엄마 듣기 좋으라는 소리 아니야. 응? 엄마 복으로 먹고 사는 건데, 앞으로 노후에는 걱정 안 하셔도 돼. 다 계획이 있어. 근데 아직 뭐 보이고 그런 건 아닌데요. 아직까지 없지. 앞으로 5년 예. 있어야지 보여. 아, 그래요? 앞으로 신랑 뭐 재물복이 저하고 좀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괜찮아. 괜찮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 아니고 그냥 뭔가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근데 이제 대주님이 계획이 있어. 욕심만 많은데요. 아니야, 욕심. 그만큼 욕심이 있으니까 예. 그만큼 계획이 있는 거야. 아, 근데 그래요? 단, 이 대주님이 좀 잠깐 명이 짧아. 그러면 안 되는데. 명이 좀 짧아. 명이 짧으니까 좀 많이 빌어주셔. 2월 15일생이잖아, 그죠? 예. 근데 좀 명이 짧아. 그러니까 좀 많이 빌어주라는 소리 나와. 그게 한 가지만 부족해. 다른 건다 좋아. 우리 큰아들 지금 계속 집에서 놀고 있거든요. 근데 얘가 학교도 지금 휴학계를 내놓고 3학년까지 다니다가 휴학기를 내놓고 학교를 지금 안 가고 싶어 하고 이래서 지금 쉬고 자기 혼자 집에서 있는데, 얘는 언제쯤 이 취업을, 얘기는 예. 쉽게 얘기하면 자기만의 세계가 빠져 있어. 그런 거 있어요. 예. 자기만의 세계에서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하네? 어떻게 해야 되죠? 응? 왜 그런 건지도 궁금해요. 뭐 이유가 있는지. 아무 이유도 없어요. 그래요? 자기만의 세계에서 그냥 그거에 뭐에 빠져 있어요. 비트코인 같은 거 이런 예. 거 하고. 그것만 빠져 있어요. 그 내가 봤을 땐그 친구 때문에 아마 빠진 것 같아요. 그거에. 비트코인하고 게임하고 뭐 이런 거를 하고 있고요. 네, 내년 되면, 네네. 내년 되면 아마 바깥으로 나갈 거예요, 박차고. 원래는 아니고요. 예, 내년 대회 나가. 그래봐, 오늘 뭐, 올해 뭐, 반세월 다 근데 갔어. 내년도 뭐 이렇게 뭐가 나갈 그게 있어야지 나가지. 그냥 막 나가는 거는. 내년 되면 아마 찬바람 불면 아빠가 아마 좀 나설 거예요. 아빠가요? 아빠가 이제 한 소리 할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아빠가 한 소리 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 엄마 혼자 꿍꿍 안 하셔도 돼. 엄마가 좀 얘기를 하셔, 아빠한테. 아빠도 알고 있긴 한데, 워낙에 고집도 있고 자식이다 보니까 함부로 막 해서 얘가 또 서로 사이 안 좋아지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냥 이제 지켜보는 거죠. 지켜보는데 아빠가 좀 지금 요라고 있어요. 예, 약간 그런 마음은 있어요. 요라고 있어. 요라고 있으니까 너무 저가지 마셔. 근데 이 얘기가 잘못하면 저 오늘 올해 잘못 건드리면 뛰쳐나갈 수도 있어요. 예, 약간 그러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더라고요, 혼자서. 근데 이제 막상 저는 나가는 게뭐큰저 해결 방법이 아니다 생각하니까 조금 다 이렇게 달래고 싶거든요. 달래서 얘를 좀 이렇게 잘 되게끔 부모니까 해주고 싶은데, 그러니까 취업 같은 거 언제 한다 뭐 이런 거 보여요? 있어요? 내년이에요. 내년에 취업을 해요? 내년 내가 봤을 때는 내년은 좀 4월달, 5월달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이 얘기가 많이 걷구셔야 돼. 많이 부딪혀야 되고 이렇게 걷어야 되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얘기가 나갑니다. 나가니까 나가서 너무, 취업을 해서 나갈 예, 그런 거예요. 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그러니까 취업을 하지 걔가? 내년에는 자고가 나갑니다. 아 그래요? 예. 뭐 알바를 하던 뭐를 하던 이 얘기가 나가서 부딪히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혹시 걔가 뭐 이렇게 공무원 쪽으로 할 가능성이 있긴 한가요? 조금 다시 공부한다는 소리 나와요. 아 그래요? 다시 공부한다는 소리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보셔. 걔를 이제 군무원 같은 거 하라고 좀 시키고 싶은데 아빠가 이제 군인이라서 근데 걔는 한다고 말은 하는데 열심히 안 하고 비트코인에 빠져 있으니까 저는 이제 그거는 한순간이잖아요. 뭐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들내미는 친구를 잘못 만나신 것 같아. 친구가 많고 그렇진 않은데 애가. 네, 많지는 않은데 네. 친구 때문에 휴고틀에 빠진 것 같아요. 그래요? 친구 때문에 빠졌어. 알아보셔. 내가 봤을 때는 이 분명히 친구 따라서 휴고틀에 빠졌거든요. 근데 걔는? 제가 이제 손해보면 또 저걸 하니까 좀 놔두셔야 돼. 이 고집이 세서. 고집이 세요. 지가 몸에 겪어야 돼. 겪어야지만 이 애기가 몸을 부딪히고 겪어야지만 포기를 하는 애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앞으로. 그러니까 엄마랑 아빠랑 막 강제로 막 알고 하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더 해요. 약간 그래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는 한 뭐랄까 10월 1월달 조금 있으면 이 얘기가 아 이게 아니구나 느껴요. 느끼니까 좀 놔둬보셔. 걷고니까 그냥 놔두셔. 아, 좀 뭐 효도하는 아들은 좀 있어요. 우리 둘 중에. 그래도 막내가 아 둘째가요? 예. 네. 그래도 막내가 그래도 많이 그래도 엄마 말 따르려고 하는데 이 얘기는 그래도 공부하려고 하는데 걔는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해가지고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예, 그래서 걔는 좀 지 앞가름을 하니까 얘는 걱정 안 해도 되겠어요. 예, 걱정을 안 하고 있고 이제 첫째 애가 좀 문제고 그렇긴 한데 첫째 애가 뭐 언제 결혼을 할지 얘는 뭐 결혼도 관심도 없고 결혼할 생각도 없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도 궁금하고 애가 좀 큰애는 마음을 잡아야 되는데 포기하셔야 돼. 큰애는 포기까지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분이라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런 거죠? 성향이 고집이 자기 고집이. 주장이 세서 그래요. 아 애는 순한데 착하고 이런데 고집이 세요. 그런 게 고집이 굉장해요. 네. 자기 주장이 세요. 근데 옳은 게 자기의 고집, 자기의 주장이 너무 세기 때문에 누구도 엄마 아버지도 못 말려. 이 큰 애는 쉽게 얘기하면 많이 빌어줘야 되는데 자기 주장이 너무 세. 자기 주장이 너무 세고 뭐랄까 자기밖에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 그래요. 예. 진짜로 아 자기밖에 몰라요. 왜 엄마 아빠가 마음은 생각한다 그러는데 하는 행동은 거의 자기밖에 몰라요. 말뿐이요. 걔를 어떻게 해야 되죠? 많이 빌어주셔야 돼. 아, 뭐 이렇게 빌어준다는 거는 뭐. 출산이 오는 거 빌어주셔야 돼. 어쩔 수 없어. 엄마 해줄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 출산이 오는 거 빌어주는 거밖에 없어. 아, 작은 애하고는 걱정 안 해도 되고요. 네 얘기는 막내는 걱정 안 하셔도 지가 알아서 탁탁탁탁 잘해. 네, 그러긴 한데 뭐 앞으로 작은 애기는 인복도 있고 돈복도 있고 마누라복도 있어요. 마누라복까지 있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그거 13세기라. 큰 애는 그런 거 없어요? 이 큰 애는 그냥 뜬구름. 네, 동그름 잡아요. 맞아요. 이렇게 동그름만 잡으려고 그래. 그리고 작은 돈도 싫어. 큰 돈.
왕창 그냥 큰 돈. 근데 걔가 돈복이 좀 있기는 해요. 뭐 재물복이나 이런 게 큰 애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요. 근데 지금 지가 가지고 있는 돈은 엄청나게 가지고 있거든요, 얘가. 근데 이제 그게 뭐 지 눈에서 지가 제대로 뭐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재물복도 없어요. 뭔 복이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돈 잘하셔야 돼. 다 까먹어. 다 까먹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작은 애는 걱정이 없는데 큰애 때문에 제가 지금 막 우울해요. 우울해요. 진짜. 예. 엄마가 지금 이 큰애들 때문에 좀 우울해. 밤에 자면서도 걱정하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서도 내가 쟤 때문에 어떡하지 막 걱정하고. 이거는 방법은 하나예요. 빌어줄 수밖에 없어요. 빌어주는 거. 그래야지만 이 얘기가 스스로 나와서 움직여줘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예. 지가 아직 마음이 안 굳으니까 아직 어떻게 해야겠다는 걸 몰라서 움직여줘야지 어쩔 수 없어요. 갈팡질팡을 하고 빌려놓고 그러니까 엄마는 이 얘기를 몰래 그냥 뒤에서 그냥 움직이게끔 조절을 해줘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스스로 움직이게끔 빌어줄 수밖에 없어요.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조상 저가기 때문에 칠성에다가 많이 빌어주셔야 돼. 얘기는 칠성이 자손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 생일 그런 걸로 본 저기 그런 게 있어요. 12월 8일 맞아. 칠성에다 올려주셔야 돼. 저렇게 빌어줘도 어쩔 수 없어. 그래야지만 근데 이 엄마 아버지가 막 사람이 막 왈가왈부 하면 더해. 그러기 때문에 그냥 엄마가 그냥 왈가왈부 더하면 그냥 아무 아무래 뒤에서 그냥 빌어줄 수밖에 없어. 그냥 스스로 나와서 움직이겠고. 예, 제가 말해서 듣는 애가 아니에요. 걔는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고집이 강해서 저도 그런 걸 알고 있는데 눈에 보이니까 자꾸 막. 엄마가 옆에서 다 하면 더 해. 좀 그러긴 해요. 저는 앞으로 저기 신랑이 건강을 잘 챙기는 거 말고는. 그냥 몸만 잘 챙기셔. 예. 뭐 돈 문제고 뭐 큰 저거는 없어. 없어요? 아니 걱정 지금 안 하셔도 돼. 집 있는 거를 팔고 싶은데 언제쯤 팔 수 있나 그런 걸 알 수 있을까요? 올해 그렇게 운 없어. 내년에 올해는? 있지. 내년에는? 내년에는 집... 이동수 있어요. 아, 그래요? 올해는 그냥 갖고 계셔. 집이 뭐 내놓긴 해도 안 나가더라고요. 올해는 팔아봐야 손해요. 내년에 갖고 계셔. 내년까지. 내년에는 팔리기는 해요. 아빠 건강 잘 챙겨주셔. 예, 예. 엄마도 그냥 그 너무 저가지 마시고 그냥 놀러 다니시고 내가 취미생활 하시고 그렇게 저거를 하셔. 이동수 근데 올해 이동수 없어요. 내가 눈에 안 보이는 거 보니까 내년에 있어요. 그래요? 근데 아들 때문에 걱정이죠. 엄마 아빠는 그렇게 그다지. 네, 아들 큰 아들 때문에. 작은 애는 제가 뭐 제가 알아서 하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안 쓰는데 큰 애는 이제 집에 같이 있는데 좀 속이 타죠. 큰 아들이 문제야. 네, 큰 아들이 문제예요. 큰아들은 좀 많이 빌어주셔야 돼. 어쩔 수 없어. 네, 알겠습니다. 엄마가 뒤로 마마미로 그냥 몰래 그냥 빌어주셔야 돼. 어쩔 수 없어. 움직이게끔 스스로. 제가 계속 일을 계속 하나요? 엄마 놀면 더 아파. 네, 제가 놀면 더... 놀팔자는 아니야. 아, 그래요? 아니, 제가 지금 이제 뭐 다른 거 장사 같은 것도 막 하고 싶은데 그런 게 하면은 저한테 맞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하면 안 돼요? 아, 나중에도요? 엄마는 장사 안 돼요? 아, 그래요? 아니 음식 같은 거 이런 장사 하지 마셔. 좋지 나, 않을까요? 하지 말라고 나와. 엄마 힘들다고 하지 말라고 나와. 네, 제가 힘들어서 그거 안 하려고는 생각하는데 혹시나 그런 운이 있으면 그래. 운이 있으면은 엄마는 장사 운 없어. 없어요? 그럼 계속 직장 다니는 그게 백설 편할 거야. 그냥 엄마 친서 엄마 들도 볶지 마.
내가 봤을 때는 엄마 시세 엄마가 다들 다 볼까. 뭐 집에서도 그렇고 바깥에도 그렇고 나오면 엄마 시세 둘 다 볼 거고 아마 식당 같은 거 하면 그 하지 마. 약간 그런 성향이 있긴 해요, 제가. 돈은 돈대로 나가고 친자 돈도 볼 거니까 하지 마. 그냥 직장 그냥 댕기시는 게 나을 거야. 그리고 어느 정도 직장 댕기시다가 앞으로 딱 5년, 5년에서 6년 딱 댕기고 그냥 들어앉으셔. 저는 계속 일을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네. 내가 얘기잖아. 네. 앞으로 5년, 6년 딱 한 60까지는 해야 되는 거. 그건 엄마 마음이야. 네. 근데 내가 지금 눈으로 보는 거는 네. 5년에서 6년이야 그냥. 그 지나고 나서 앉아 있으면 뭐 돈이 좀 있어요? 있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지. 그래요? 그때 되면 네. 5년 아니면 6년 딱 되면 들어앉으면 엄마는 눈을 안 보니까 그때 저 가셔. 아, 그때까지 열심히 또 해야 되겠네. 네. 네.